어제는 숫자 7과 8이 함께 쓰이는 경우를 봤는데요. 오늘은 숫자 3과 4가 함께 쓰이면 어떤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하다, 별볼일 없다, 대단할 것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쓰이는 장사미사가 있습니다. 짱산리스, 별 특별할 것 없는 보통 사람들. 부산부스, 허접하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허접한 학교, 허접한 회사, 허접한 애들, 아무데나 허접하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부산부스라고 하면 되고요. 7과 8이 함께 쓰였을 때처럼 정신사나움, 무질서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띠우산 라스,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는 거지요. 띠엔산 다오스, 횡설수설하거나 흐리멍텅하거나 그런 경우를 띠엔산 다오스라고 합니다. 跟那些 부산부스들은 혼자이치, 惹是生非, 要这样还不如回银川呢. 그런 허접한 사람들이랑 몰려다니고, 惹是生非, 말썽이나 부리고, 그럴 것 같으면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가는 쪽이 낫겠다. 딸을 야단치는 중이지요. 去哪了你? 电话 也打不通. 어디 갔었냐? 전화도 되질 않고. 我去了趟天津，手机不知道丢哪儿去了. 천津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휴대폰을 어디에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丢三落四的, 칠칠 맞기는,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기는, 라로 읽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去哪儿了你？电话也打不通。我去了趟天津，手机不知道丢哪儿去了。丢三落四的。去哪儿了你？电话也打不通。我去了趟天津，手机不知道丢哪儿去了。丢三落四的。去哪儿了你？电话也打不通。我去了趟天津，手机不知道丢哪儿去了。丢三落四的。去哪儿了你？电话也打不通。我去了趟天津，手机不知道丢哪儿去了。丢三落四的。他平时不这样啊，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 제가 평소에는 안절한데 고개를 연신 끄덕이고 허리를 굽실굽실하고 말하는 것도 저렇게 품위를 잃어버리고 띠산샤스, 남에 대해서 굽신굽신하고 비굴하게 구는 겁니다. 他平时不这样，哼，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他平时不这样，哼，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他平时不这样，哼，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他平时不这样，哼，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他平时不这样。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他平时不这样，哼。点头哈腰的说话这么失态，低三下四的。大姨，你怎么说话颠三倒四的？큰이모왜말을좀횡설수설하시는것같아요？小样，我找你商量个事儿，내가너랑상의할일이있다。这房子我决定买了，이집을내가사기로결정을했는데。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하지만내딸인清楚啊，너희외할머니한테는우선숨기도록하자。大姨啊，你怎么说话颠三倒四的？小杨，我找你商量个事儿，这房子我决定买了，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大姨啊，你怎么说话颠三倒四的？小杨，我找你商量个事儿，
这房子我决定买了，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大姨啊，您怎么说话颠三倒四的？小杨，我找你商量个事儿。这房子我决定买了，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大姨啊，您怎么说话颠三倒四的？小杨，我找你商量个事儿。这房子我决定买了，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大姨啊，您怎么说话颠三倒四的？小杨，我找你商量个事儿。这房子我决定买了，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大姨啊，您怎么说话颠三倒四的？小杨，我找你商量个事儿。这房子我决定买了，不过先瞒着清楚和你姥姥。